안녕. 오늘은 길 아저씨, 손 아저씨 읽어줄게요. 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국민서관. 여기 오돌도돌한데요. 점자책이네요.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길 아저씨, 손 아저씨, 서로서로 도와가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두 아저씨가 있었어요. 윗마을 길 아저씨는 두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서만 살았대요. 부모님 계실 때는 잘 보살펴 주셔서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랫마을 손 아저씨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손 아저씨 역시 다 자랄 때까지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집안에서만 더듬거리며 살아갔죠. 세월이 흘러 길 아저씨네 부모님도 손 아저씨네 부모님도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길 아저씨는 방 안에 꼼짝 않고 앉아서 슬프게 울고 있었죠. 두 다리를 못 쓰니까 아무데도 나갈 수 없어서 막막할 수밖에요. 손 아저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손 아저씨는 다행히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밖으로 나들이 할수 있었죠. 그래서 바가지를 들고 이집 저집 끼니를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손 아저씨가 커다란 대추나무 집에 구걸하러 갔을 때그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애그딱하기도 하지. 하지만 윗마을 길총각한테 비하면 괜찮은 편이지. 길총각은 두 다리를 못 쓰니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만 있다는구먼. 손 아저씨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떠올랐죠. 할머니, 좀 힘드시겠지만 저를 윗마을 길이한테 데려다 주시겠어요? 거기에 무엇하게 무언가 서로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둘다 불편한 몸인데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선뜻 손 아저씨의 손을 잡고 윗마을 길 아저씨네 집에 데려다 줬어요. 길 아저씨는 손 아저씨를 반갑게 맞았죠? 서로가 어려운 형편이니 마음이 금세 통한 것이죠. 여보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하세. 손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 아저씨를 향해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나? 걱정 말게. 다행히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이렇게 두 어깨가 튼튼하니까 내가 자네를 업고 다니겠네. 길 아저씨는 금세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날부터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는 함께 한 몸처럼 살게 되었죠. 길 아저씨는 손 아저씨 등에 업혀 길을 잘 이끌어주고 손 아저씨는 길 아저씨를 등에 업고 어디든 잘 걸어 다녔으니까요.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구걸을 했어요. 이따금 어느 집에서 일감을 주면 새끼도 꼬고 집신도 삼았죠? 둘은 부지런히 일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세월이 많이 많이 흘렀어요.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는 점점 솜씨가 늘어 온갖 물건을 만들었어요. 집 안에서 지게도 다듬고 바속크리와 봉태기도 만들고 멍석도 짜고 깨끗한 돗자리도 엮었어요.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도 이제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사람들이 아저씨네 집에 물건을 사러 왔어요. 꼼꼼하고 솜씨 좋은 아저씨네 물건을 모두들 좋아했으니까요. 아저씨네는 물건을 판 돈으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아쉬운 살림살이를 모두 모두 샀어요. 길 아저씨가 먼저 장가를 갔죠. 강 건너 숙이라는 아가씨가 착한 아저씨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손 아저씨는 조금 늦게 연이라는 아가씨한테 장가 들었고요. 두 아저씨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나란히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렇게 두 아저씨는 사이좋게 이웃하고 함께 도우면서 오래오래 살았지요. 아주아주 행복하게요.
아, 이렇게 두 집이, 길아저씨와 손아저씨 두 집이 붙어 있네요.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의 마음 따뜻한 이야기, 길아저씨, 손아저씨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